깨깨라. 안녕하세요. 물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 예. 아브라카타브라. 예. 아.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아랑? 여기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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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마술 공연장입니다. 이야. 자, 그럼 오늘 맥게라와 함께 네, 제주말 퀴즈 풀어보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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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하는 곰 대표 이민종입니다. 우리 이민종 마술사님. 마술사.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곰 임그린 마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우리 임그린 마술사님. 두 분이 마술사셔. 이야, 신기하다. 아, 매직, 매직, 매직. 아, 이 매직 아니고. 아, 그 매직 아니고.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시죠? 대표와 사원. 직원. 아, 대표와 직원. 그리고 직원? 스승과 제자. 아, 스승과 네. 제자. 사제지간. 네. 사제지간이자 동료. 직업이 마술사시잖아요. 네. 경력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빌려드릴까요? 네,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제가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이상 지금 제주도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임그린 마술사님께서는 경력이? 네, 저는 4년 이상 되었습니다. 4년. 4년. 아, 약간 근데 우리 컨셉 지금 두 분은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수님이고 우리 학생이야. 우리 학생이야. 우리 짝대기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가실 때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분은 고향이 혹시 제주도이신가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왔어요. 경기도 분이시구나. 네.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시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서울 사람이지. 고향 서울 사람이죠. 아니, 잠깐만.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아봐요. 저 제주 방송이잖아요. 아, 제주 방송이죠. 전 제주도민입니다. 아, 근데 아버님께서 제주 분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DNA는 제주인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 사람, 제주도민으로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제주말 두 분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희 이번에 기획해서 했던 공연이 보름을 고른 도채비라는 제목으로 만든 공연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말한 도깨비란 뜻인데 도입부에 이제 사투리로 이제 극을 연기하는 게 나오고 이후에 관객들이 이제 입장권으로 나눠준 약병에 있는 감귤 주스를 마시고 나면 이제 사투리가 이제 다 평어로 이제 잘 편하게 들리는 그런 연출을 통해서 공연을 이렇게 신기하다. 네. 오, 좀 이색적이네요, 되게. 그럼요.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이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래서 그 감귤 주스 드신 다음에 우리 그린님은 뭐 제주말 같은 거 잘 이해하세요? 조금만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만. 아 그래도 한 5년 내려오신 지 5년 되셨잖아요. 어떤 게 제일 신기하셨어요 말 중에? 와리지마? 와리지마? 어? 어? 그게 뭐예요? 어쨌든 도민 아니세요? 네, 저 몰랑이니까. 제가. 아 맞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몰랑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아유 말이지 마, 말이지 마, 나랑 천천히 해. 서둘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원래 옛날에는 그 뜻이 맞았는데 요즘에 젊은 층의 친구들은 와리지마가 약간 까불지마 정도의 느낌. 나대지마 정도의 느낌이에요. 예, 예, 그렇죠.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몸풀기 문제로 한번 네, 제주말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몸풀기 문제는 이구동성 문제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바다의 제주말은?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바당! 바당! 바당. 정답입니다! 오, 놀라셨어! 야, 어떻게... 오, 느낌 나쁘지 않아요? 오, 출발 아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주말과 표준어를 이어주는 문제입니다. 궁금한데요. 오늘의 문제는 무엇일까? 네, 마술사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술사분들은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자, 손가락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빠밤. 자, 지금 보시면요.
왼쪽은 표준말, 그리고 오른쪽은 손가락을 부르는 재준말입니다. 서로 뜻이 같은 단어들끼리 이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엄지는 어금 아닐까요? 어금니 그런 느낌으로. 어금? 어금니 중요하니까 엄지. 그럼 다른 니는 안 중요해? 난 다 중요한데? 일단 새끼. 아, 일단 저거는 확실한 거.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그거지. 소지. 아. 소지. 연결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는요? 그래. 엄지 어금으로 가보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스승과 네. 제자 지간에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쥐외기 송보란. 안쪽으로 쥐어졌을 때 뭔가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라고? 이걸 왜? 근데 손가락 다 안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거 이렇게? 아, 하긴 거꾸로 접히진 않으니까. 그렇죠. 아, 잠깐. 상은 일단은 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하니까. 아니 방송이에요. 약지 안지애기.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좋네. 와, 역시 맛을. 손가락 맛을. 손가락 맛을. 마술을 접하게 되셨는지. 사연이 되게 많은데 네. 초등학생 때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랑 막 불면증 같은 게 왔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내려와서 대표님께 수업을 받고 아, 안 되겠다. 여기에서 배워야겠다. 여기에서 일을 해야지 인생이 펴겠구나 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 20대 때 가출을.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이제 저 가요 하길래 응 가라라고 했는데 동문시장 갔다가 다시 오고 어디 한림 갔다가 여기 오고 애월 갔다가 오고 뭐 집이 없는 건가 걱정도 되고 어머니 막 쫓아오시고 난리 났거든요. 아, 진짜? 네.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가출해서 또 왔어요. 두 번째 때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걸 보니까 진짜 하고자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보여서 아 그러면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좀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공연을 하나 기획을 해서 했는데 그 공연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오셔서 공연을 이제 따님 공연을 이제 처음 보신 거죠. 이젠 누구보다 제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아, 멋있다.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직업이 마술사이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카드를 본다, 뭐 손수건을 본다 이러면 직업병이 뭔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 일단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그 사람을 관찰하게 돼요, 먼저. 왜요? 그 사람 관찰해서 어디에서 손수건 한번 꺼내볼까 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마술사들은 관객을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편한 점이 없는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제자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아, 훌륭하십니다. 이게 제가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새 그냥 뺏겨가지고 지금 바로 아기알같이 주워드셨군요, 제자님께서. 네. 원래 그런 거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저 판을 봐주세요. 빠밤. 뭐야? 지금 마술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 동물 친구들이 관중석을 다 채워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팬들의 다리 수를 전부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할 퀴즈는 산수 문제 되겠습니다. 제 대표인데 셈이 안 돼가지고. 아유, 할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볼까요? 네. 그럼요. 물꾸러. 미꾸라지? 미꾸라지의 다리는 0개인 걸로. 그 다음에 뱀. 뱀. 그럼 뱀은 다리가? 다리 없죠. 다리 없죠. 좋습니다. 고랭이는 이제 고양이 얘기하는 거고, 네. 도새끼는 이제 돼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개우리는 이 사실 저번 방송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야. 그래서 거기에 개우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약간 소라게 같은 거였던 거. 소라게요? 소라게가 방송에 나온 적은 있어요. 있죠. 예, 하지만 개우리는 아닙니다. 개우리가 뭐지? 그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도움을 주시자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아, 개구리. 그 다음에 킹이는요? 킹이는 거미나 개미. 거미나 개미. 아. 이렇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근데 설득력은 있었다. 힌트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힌트를 하나 좀 쓰고 싶은데. 자, 여기 주황색, 보라색 생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색의 생이를? 보라색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랑찬스. 아랑찬스. 물꾸럭하고 깅이는요 해산물이에요. 그리고 개오리는요 땅에서 볼 수 있어요. 참. 힌트가 너무 그지 같나요? 아니요. 생각을 좀. 그리고 이 개오리는요 좋은 땅에서만 삽니다. 지렁이구나. 지렁이야.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깅이가 개 얘기하는 것 같지? 아,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개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지금 세 보고 있어요. 이것도 헷갈려. 잘못하면 이거 헷갈린다? 게장 먹을 때 생각하면 돼. 다리 몇 개 뜯었는지. 게장은 잘려. 여덟 개? 여덟 개. 열 개. 열 개? 확실해? 열 개도 있는 거. 큰일 났다. 꽃게랑 과자를 먹을 때 생각해봐. 걔네도 잘린 애가 있단 말이야. 돈 왜 부스레기만 먹는 거야? 야, 여덟 개. 기니 여덟 개. 물꾸러기요. 문어. 문어는 다리가? 문어 또 하이 몇 개더라? 문어가 여덟 개였던 것 같아. 문어도. 오케이. 자, 그럼 더 해주세요. 자, 물꾸러기 문어라고 하셨으니까 여덟 개. 대형은 뱀이니까 없고. 한 개. 개우리도 없고. 고능이 네 개. 네 개. 자, 12개. 12개. 도색이 4개. 4개. 16개. 기니 8개. 24개. 24개. 자, 24개. 도색이. 여기서 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럼 두 분이 같이 정답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4개. 24개. 땡! 안 한다고 했잖아. 뭐가 틀렸지? 기니가 개가 맞는데 개 다리가 10개죠. 아, 10개요? 아, 집게발이 이렇게 2개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죠. 개오리는 그러면은 지렁이가 맞아요. 네, 지렁이가 맞아요. 아~ 그래서 다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술 공연장에 온 친구들의 다리 개수도 아쉽게, 네, 조금 아쉽게. 네. 그러면 집게발 2개 때문에. 2개 때문에. 아유. 너는 마술 보러 오지 마라. 우리가 기왕 네. 마술 공연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었으니까 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마술 공연이 짠! 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기획을 거쳐서 관객분들한테 공연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 과정이. 어떤 메시지를 넣거나 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거나 해서 공연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면은 유치원에서 어떤 행사냐. 할로윈이다. 그럼 할로윈에 맞춰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짜서 가는 거죠. 약간 고객 맞춤형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싸죠. 비싸요? 아, 그러면 이제 볼 거 비싸요. 네. 아, 저희 뭐 보나요? 네, 아, 뭐 공연 보셔야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마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몰라, 보고 갑시다. 보고 갑시다. 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근데 마술 공연을 보다 보니까 아까 몰랑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엔돌핀이 솟잖아. 신기하고 기분 좋아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마술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두 마술사님께서 생각하는 마술의 매력이란? 하는 쪽도 보는 쪽도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자기를 위해 준비해 준 걸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해주고 받고 그런 사이가 이제 오갈 수 있는 게 마술이 주는 되게 좋은 효과 아닐까. 자, 그럼 이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서 더 행복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맞춤형 실물 퀴즈입니다. 박스 들어올게요. 뭐야, 뭔데? 불안해. 아, 마술사 하는 상자 아닌가요? 그렇죠. 아, 우리 피디님 고생하시네. 이 박스 안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시고 이것의 재준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막 공연장에 온 친구들이면 어떡해요? 너 딱 빼셨어. 아무것도 없어. 쑥 집어넣으십시오. 나 뱀 뭐 싫은데? 설마 뱀을 넣었겠습니까? 이거 뭐? 이거 뭐? 느낌 이상해. 어떤 물건 같으세요? 되게 그 곤약이나 그런 것처럼 막 되게 물컹물컹했는데. 자, 감이 안 오시나요? 두 분 상의해 보세요. 두부. 두부야. 야, 이거 두부야. 계속해서. 세준말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찬스 쓸까? 전혀 모르겠다. 몰랑 찬스. 몰랑 찬스. 둠칫 그둠칫. 자, 그래서 정답은 둠비. 둠비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둠비인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 네. 와. 근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맞아. 이게 감으로 온 거지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저희 잠깐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일반인들도 오셔서 막 체험이라든지 좀 배울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많이들 오셔서 배우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혹시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암에 걸렸는데 아버님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가 이거를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겨내는 동안에 좀 자기 벽을 좀 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셔서 마술을 배우시기도 하고. 이 마술이 정말 마술처럼 그런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마술을 잘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 마술로 뭔가 좀 변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게 마술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명언이네. 마술은 마술이다. 그렇죠.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도 듣고 특별한 공연도 보고 했으니까 저희도 특별 선물을 준비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를 다시 준대요? 네. 그럼요. 선물을 주는 줄 알아. 그냥 선물 막 드릴 수 없죠. 또 속았어. 자, 첫 번째 요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늘의 재준말은 반홍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정답입니다. 그럼요. 반홍은 바늘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마늘의 재준말은 만홍. 만홍 정답입니다. 와, 두 분 다 아주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잘 주워 먹네. 그럼요.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머리빗이죠. 네. 머리빗의 재준말은 대맹이다. X. X? X? 왜죠? 대맹이 뭐가 돼요, 그림님? 돌멩이. 돌멩이. 아니에요? 정답 네. X입니다. 네, 맞습니다. X. 아, 근데 이거 두 분이서 찍으셨어. 아니요, 저는 알아요. 대맹이 어디를 뜻하는 거죠?
머리 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빗의 제주말은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얼레기라고 합니다. 얼레기. 네, 얼레기라고 해요. 갑니다. 소라의 제주말. 소라의 제주말은 보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윽. X입니다. 아, 역시 오래 산 사람이 연륜이 있네. 그러면 소라의 제주말. 쟁기. 쟁기는 쟁기인데 쟁기가 몇 구쟁기. 개? 구쟁기. 구쟁기. 아, 예습하셨네. 예습하셨어. 아유, 우리 그린님은 해산물 좀 드시러 다니셔야겠어요. 아, 많이 먹는데. 저보다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는데 왜 몰라. 심지어 봉을 닮았어, 좋아하는데. 자, 우선은 우리 이민종 마술사님, 대표님, 네, 특별 선물, 네, 선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린님 오늘 제주말 퀴즈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제주도 4년 차 자존심 지켰다. 아, 그렇지. 오,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 나왔던 제주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뽑자면? 구쟁기. 구쟁기. 알고 먹겠다.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마술하기 잘했다. 약간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이제 보람을 느끼시는지 이것도 이제 마술사로서 굉장히 궁금한데.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주거나 마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마술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자, 이렇게 저희에게 행복한 시간을 주셨으니 저희가 감사의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두 분께 저희 감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보고 있지? 네, 누구나 마술 같은 순간들을 아마 꿈꾸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요. 마술을 보기만 해도, 이 마술 같은 순간을 꿈꾸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걸 보면 이 마술사분들은 과연 행복 전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복한 순간 여러분들 함께 느끼시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깨우쳐라 내 깨야.